고소하다 말고 고노하다요. 고노하다. 해삼 내장으로 만든 젓갈인데 기가 막히죠 아주. 요거는 지느러 지느러미. 오, 멍게. 지느러미랑 멍게예요, 멍게. 고노하다는 여기 어디야? 네이버 스토어팜 여기서 주문했어요. 맛스러움. 양이 조금 부족해서 노른자를 하나 더 넣을게요, 노른자. 그리고 요거는 일본 여행에서 사온 요 김가루입니다. 김채. 요거를 또 올려줘야지 맛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일단 맥주부터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파도 치는 거. 요게 있어야 된다며. 요 파도 치는 게. 아따. 와. 맛있네. 일단 요거 고노하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보이십니까, 요거?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 음식이긴 해요, 이게. 향이 좀 강해서. 와, 끝까지 나온다, 이거. 아, 향긋합니다. 많이 안 짜네. 이게 원래 젓갈이라 좀 짜거든요. 얘는 안 짜네. 서라운드 뷰가 된다고? 여기 노른자랑 섞어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걸 회랑 같이 섞어서 먹는 게 그 히라메 고노하다라고 여기 무순도 있고요. 광어랑 광어가 아마 히라메일 거예요. 그래서 광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멍게 드시고 뭐 성게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겁니다 아마. 맛있어. 소스는 필요가 따로 필요 없는 게, 이 고노하다라는 게 짭짤해서 그 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 간으로. 여기 와사비 여기 준비했으니까 또 회랑 와사비랑 또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고추장 좀 있으면 좋겠다. 레몬 살짝 짤게요. 멍게는 초장에 먹어야지 좀 맛있죠. 요거는 다들 회 좋아하시는 분들 알지? 요거 광어 지느러미. 이렇게 광어 지느러미. 크, 기가 막힙니다. 무순에다가 요 와사비만 딱 얼려서 이렇게. 요렇게 싸서 요렇게 먹는 거야. 요렇게 요거 잘 섞어서. 이게 회랑 집어 먹으면 맛있어요. 와사비도 안에다 좀 섞을게요.
원래 이 고노하다는 사시미 회를 얇게 썰던가 좀 채를 썰어야 되는데 이 광어 필레를 원래 팔아가지고 그 필레를 갖다가 집에서 썰려고 했는데 오늘은 없대요. 안 팔더라고. 그 광어에도 이거 하나 남았어. 그 얼른 집어왔어. 다 나가고 없다 없나 봐요. 어제 방송에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랑이라는 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랑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일부러 가서 사왔어. 화랑 집에 보이시나? 그냥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요 틀을 아 이걸 사놨어. 깜짝 놀랐어 내가. 이게 그 위스키 같은 거 먹을 때그 쓰지 않습니까 이거? 락에다가 껍데기 좀 까고